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새 무대를 미리 공개하는 쇼케이스 형식인데도 이 공연 서너 시간 전부터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. 지금은 후배 가수들이 조용필 씨에게 바치는 무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조용필 씨의 19집 무대는 잠시 뒤인 밤 9시쯤 공개될 예정입니다. 전자 악기를 도입하고 랩 피처링을 쓰는 등 젊어진 표현 방식처럼 오늘 공연도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. 공연장엔 40, 50대를 중심으로 천여 명의 팬들이 찾아왔는데요. 이 조용필 씨는 이번 앨범에 대해서 자신의 틀을 벗어나는 데 주력했다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지는 예상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 조용필 씨의 새 앨범은 공개되자마자 국내 음원 차트 순위권을 휩쓴 데 이어서 CD 첫 주문량만 2만 장을 넘어섰습니다. 이 새벽엔 이 앨범을 사기 위해서 수백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. 그동안 음악 시장에서 소외됐던 중장년층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. 조용필 씨는 다음 달 전국 공연을 시작하는데 모처럼 세대를 뛰어넘는 음악 공간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